자, 무리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리식에서는, 유리식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새로운 내용이 조금 있었지? 그 새로운 내용이 뭐였지, 얘들아? 구분무술하는 새로운 내용이 있었지. 그쵸? 그런데, 이 무리식에서는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다 배웠던 내용을 그냥 한 번 더 복습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선생님이 조금 빠르게 이 부분을 나가도록 할 테니까, 혹시 이 부분이 만약에 조금 나는 중3 때 또 이제 보일 상에서 좀 약하게 했다, 잘 모르겠다 하는 거는 그 친구들 꼼꼼하게 공부를 조금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제곱근. x제곱이 a다. 그럴 때 우리는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중학교 내용이야. 양의 제곱근은 플러스 루트 a,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a라고 하고 한꺼번에 이렇게 쓴다라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루트 a제곱 같은 경우는 절대값 a하고 똑같기 때문에 a가 양수일 때는 그냥 나오고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온다라는 얘기 다 알고 있겠죠. 자, 이런 식의 이제 되어 있을 때 항상 루트 안에가 제곱의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얘는 뭐 할 수 있다?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가지고 그대로 나오냐 부호를 바꿔서 나오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다 이제 뭐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두 번째, 무리식. 무리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루트 안에 x가 들어가 있는 식을 우리는 무리식으로 한다라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돼 있든지 이렇게 돼 있든지 우리는 둘 다 무리식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무리식의 값이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 이 무리식의 값이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라는 거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 배울 무리함수의 정의역과도 동일한 거니까 봅시다. 무리식의 값은 실수가 되는 경우만 우리는 생각을 하겠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뭘까, 얘들아? 이런 어떤 식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얘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는 무리식이라고 하고요. 이거 equal 0은 무리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이거 equal y는 무리 함수 이렇게 이야기해. 항상 똑같아. 유리식도 마찬가지. 유리식에다가 equal 0 유리 함수 분수 함수. 그다음에 equal y 유리 방정 유리 방정식 유리 함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루트 안에가 음수면 우리는 뭐라고 배웠습니까? 고1 상에서 허수라고 배웠지. 그래 안 그래? 그치? 허수니까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루트 안이 0보다 크거나 작아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쵸?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의 우리가 무리함수를 만나게 되면 이거의 정의역은 뭐냐? 자연스럽게 x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뭐 별 내용 없으니까 너희들 좀 읽어보시면 되고, 분모의 유리화, 분모의 유리화도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거쳐가지고 다 배웠던 그런 내용이죠. 자, 이렇게 루트로만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기 자신을 또 한번 곱해주면 되겠지, 그치? 근데 이제 이렇게 더하기나 빼기 형태로 되어 있을 때는 이거의 켤레를 곱해준다는 얘기지. 다 알고 있죠? 루트 a 플러스 루트 b는 이렇게 빼기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얘는 더하기를 곱해주면 합차에 의해서 우리는 뭐 한다? 이런 식으로 분모가 유리화가 된다라는 거 다 공부를 했던 내용입니다. 새로운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보시면, 242쪽에, 무리식에서 이중근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중근호라는 거는 루트 안에 루트가 또 들어가 있는 형태를 말을 합니다. 무리식이 같을 조건이라는 거는 너희들이 다 알 거야. 무리식이 같을 조건은 다 중3 때 다 했던 거야. 유리수 부분이 똑같아야 되고 루트 앞에 개수가 똑같아야 되겠지. 다 알고 있죠? 그거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이중근호라는 거는 루트 안에 루트가 들어가 있는 이러한 형태를 말하는데 이거는 교과 외과정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전에 너희 선배들은 이런 거 다 배웠는데 지금은 교과가 조금 단축되면서 다 생략됐습니다. 알겠지? 선생님 그래도 혹시라도 뭐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제 교과 외 과정이라고 해도 얘들아 조금 나올 만한 내용이 있고 아예 나오지 않는 내용이 있거든. 이 이중근호 같은 경우는 아예 나오지 않는 내용이에요. 전혀 볼 필요가 없고 호기심 있는 친구는 한번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여기
빨리빨리 하기 쉬우니까.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해봐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오늘 조금 전에 했던 거. 자, 이렇게 제곱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다는 얘기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다만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반드시 파악을 해서 확인해라. 자, 0부터 3까지니까 가운데 값 대충 뭐 1, 2 같은 거 여기다가 집어넣어보는 거지. 그치? 1이면 얘는 음수니까 어떻게 돼야 돼? 9 바꿔서 마이너스 A 플러스 3으로 나와야 되고요. 얘는 그냥 나오면 되겠지. 그치? 계산해준다 이런 얘기고. 자, 이런 친구 우리가 뭐 사실 중3 때 많이 만났던 친구야. 딱 보니까 뭐 해야 되겠어 얘들아? 인수분해해야 되겠죠.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1번처럼 완전제곱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범위 안에서 1번과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넘어가도 되죠? 자, 2번. 2번은 지금 바로 뭐냐면 무리식의 계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리식의 계산은 이제 이런 건데, 이런 거는 당연히 어떻게 하는 거야? 간단히 하는 얘기니까 간단히만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선생님이 두 문제 한번 풀이해줄 테니까 쌤 풀이하는 거 잘 보시고 쌤 풀이하는 방식대로 문제를 푸세요. 답지대로 이렇게 푸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푸는 거 아니야. 자, 그럼 어떻게 풀 거냐? 잘 보세요. 얘가 지금 더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자, 그런데 이런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자, 우리가 얘를 지금 더하기니까 통분하잖아. 그래 안 그래? 통분하면 니네가 알다시피 두 개를 곱하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곱하고 얘는 이렇게 곱하는 건 다 알고 있죠? 그쵸? 자, 그러려면 너희들 생각해봐 얘들아. 분자가 어떠면 좋겠어? 좀 복잡하면 좋겠어? 단순하면 좋겠어? 단순하면 좋겠지. 왜 그러냐면 얘네끼리 곱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와중에서 여기가 뭔가 복잡하면은 수식이 먼저 그럴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1번처럼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2번처럼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한다면 너희들 눈에 지금 분자가 뭐로 돼 있습니까? X라고 돼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럴 때는 당연히 여기 한번 보세요.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세요 얘들아. X분의 만약에 3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얘는 항상 어떤 뭐 계산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1이 편에 1이 이렇게 1이 편에 1이 알겠어? 그런데 나는 얘를 계산해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곱하기 뭐만 해주면 돼? 3만 해주면 되겠지. 얘가 무언가 할 거 다 하고 나서 거기다가 3만 곱해주시면은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럼 어떻게 하는 얘기야 과연? 여기 보니까 x 있고 여기 x 있잖아. 그래 안 그래? x로 끌어낼 수 있다는 얘기야. 자, x로 끌어내면 어떻게 되냐? 얘가 1이 되고 얘도 1이 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네 할 거 다 해주고 나서 마지막에 분자에다가 x만 곱해주시면은 되겠다. 이런 말 선생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항상 똑같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뭐 3x로 돼 있다. 3x 끌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1은 편하잖아. 1은 우리가 왜 편하냐면은 그냥 얘가 올라가고 얘가 올라가면 되니까 뭐 하는 거야? 편한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런 생각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자, 얘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푸냐 봅시다. 얘하고 얘하고가 통분을 해야 되니까 통분이라고 하면 곱하기잖아. 그치? 곱하기를 하게 되면은 니네 알다시피 얘는 지금 편례잖아. 편례. 그쵸? 편례 상태니까 앞에 거 곱하기에서 뒤에 거 곱하기를 빼는 거 아니니?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자, 머릿속으로 하세요. 쓰지마 제발 좀 이제. 자, 앞에 거 제곱하면 뭐가 되겠어? x가 되겠지. 다시 앞에 거 제곱하면 뭐가 됩니까? x가 되겠죠. 뒤에 거 제곱하면 뭐가 됩니까? x 빼기 1이야. 다시 뭐라고? x 빼기 1. 근데 뭐 하는 거야? 빼기 하는 거지? 빼기라는 거는 얘들아,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어? 뒤에 거의 부호를 바꾸는 게 빼기다. 다시 빼기는 뭐라고? 뒤에 거의 부호를 바꾸는 게 빼기다. 결론적으로, 앞에 거는 x야. 그럼 뒤에 거는 x 빼기 1인데, 빼기니까 부호를 바꿔야 되니까는 이렇게 되겠죠? 돼, 안 돼?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되겠니? 1만 남겠네,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러면 1은 분모에서는 의미가 있어 없어? 의미가 없으니까 분모는 이 정도로 우리가 끝내주면 되고. 됐어 안 됐어? 그럼 분자는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래 안 그래? 올라가고 올라가서 더하는 거잖아. 그치? 그 얘기는 뭐야? 그냥 얘하고 얘하고 뭐하는 얘기야? 더하는 얘기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더할 때는 당연히 같은 부호끼리는 이렇게 없어지고 얘네만 두 개니까 2루트 x가 이거에 답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구할 수가 있겠네.
아시겠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다 너질너질하게 막 써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어, 한 번만 선생님이 더 해볼게요. 자, 딱 이렇게 만났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냐? 일단은 분자가 어, 간단하게 됐어.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바로 시작하면 되겠다. 어떻게 시작해? 앞에 끼리 곱하는 거는 뭐야? X. 그래, 안 그래? 뒤에 끼리 더하는 거는? 아,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지. 마이너스 X 플러스 1, X끼리 없어지고 1만 남으니까 부모는 무시해도 되겠다. 됐어? 분자는 더하기면 그냥 얘하고 그냥 바로 더해서 바로 더해버리면 되겠지. 올라가서 어차피 더하는 거니까. 더하기는 부호 다른 거는 없어지고 같은 거만 2배 E 루트 X. 이 정도로 하시면 끝납니다. 됐어요? 연습하세요. 자, 여기 봅시다. 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분자가 이렇게 X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얘를 여기다가 막 또 올라가서 막 곱하고 막 이직거리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냥 공통인수는 끄집어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니들끼리 지지고 붙고 다 하고 나서 나는 나중에 그냥 싸움 끝났어? 그럼 난 나중에 들어올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뽁! 아래 들어가서 같이 막 싸우고 있어. 힘들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X 다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내고 나면 뭐부터 해야 되겠니 얘들아? 부모부터 해야 되겠죠? 부모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지? 앞에 거 제곱하니까 얼마야? 그 앞에 빨리 뭐야? X 플러스 1. 뒤에 거 제곱하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1. 1인데 빼기 1이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럼 뭐만 남아요? X만 남죠? X만 남는 거 맞아요? X만 남으면, 어? 여기 X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어떻게 하면 되겠어? 아, 이거 없애버리면 그냥 분모는 뭐가 되겠어? 깔끔하게 해결되겠죠? 됐어, 안 됐어? 그리고 나면, 빼기니까 여기에서 얘를 빼면 되겠지. 다시 빼기니까 여기에서 얘를 빼면 되겠지. 더하기면은 그냥 더하면 되고 빼기면은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면 되는 거죠. 타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얘를 빼면 같은 부 없어지고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답은 얼마? 2 돼요? 이 정도 암산을 할 수 있어야 돼. 아무것도 아닌 문제야. 자, 그 다음에 끝났습니다. 자, 무리한 문제 들어갈게요. 자, 오늘 수업은 선생님 예상 시간으로 2시간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나머지 시간은 1시간은 쌤이 질문 받아줄 테니까 쌤한테 직원선 질문하시고, 알겠지? 그리고 나머지 2시간은 또 질문선 질문하시고 오늘 좀 많이 열심히 공부하세요. 몰랐던 거. 자, 무리함수의 뜻. 무리함수의 뜻은 아까 말했지만 루트 안에 X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무리함수라고 하겠다는 얘기지. 이해되셨죠? 루트 안에 X가 들어가 있는 게 중요한 거야. 다시 루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게 중요하다고? X가 들어가 있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그리고 equal y equal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바로 무리함수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함수를 이야기할 때 얘들아 뭐를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거니? 함수는 어쨌든 정의역이야. 그치? 자, 정의역은 우리가 이제 이따가 간단히 또 해결하긴 하겠지만, 자, 이런 거 정의역 만약에 물어보면 무리함수의 정의역은 아주 간단합니다. 왜 간단하냐면 당연히 루트가 있기 때문에 루트 안에 있는 친구가 뭐가 되면 되는 거야?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음수가 돼버리면은 허수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는 다루지 않는 거야. 우리는 실수범위 예상만 다루니까. 됐어요? 결론적으로 얘가 0이 되는 x값을 구한 다음에 걔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2보다 뭐야? 크거나 같다. 되니? 어. 참고적으로 선생님 좀 쉽게 하는 거 알려주면은 x 앞에 부호가 플러스면 얘가 0이 되는 x값을 구하시고 크거나 같다. x값 앞에가 음수면 0이 되는 x값을 구하고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x값 앞에 부호가 양수면 0이 되는 x값을 구하고 크거나 같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 자, 결론적으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물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되기는 해. 그럼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것이고 얘니까 2보다 뭐하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생각을 해봐. 얘가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얘가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x 앞에 부호가 음수면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지 그냥. 됐어요? 어, 얘는 1보다 뭐하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무리함수 그래프에 대해서는 이렇게 끄고 나서 한번 설명해드려. 자, 보세요. 자, 어, 얘들아, 유리함수에서 여기 보자. Y는, 자, X분의 K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y는 x-a분의 k 플러스 b가 있었단 말이지. 자, 그러면 여기 k값과 여기 k값이 만약에 같다라고 한다면 이 두 함수는 뭐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얘들아? 모양이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a, b는 정근선의 교점인데 그 정근선의 교점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주는 거야? 그냥 얘가 E만큼, X로 A만큼, Y로 얼마만큼, B만큼, 뭐 한 것 뿐이야? 이동한 것 뿐이지. 그래, 안 그래? 다시. 뭐 한 것 뿐이야? 이동한 것 뿐이야. 그치? 그래서, 선생님은 무리함수는, 유리함수는 사실은 이 K값에 따라서, 뭐, 굳이 나눠봐자 두 가지밖에 없어. 얘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그쵸? 근데 무리함수 같은 경우는 네 가지 형태로 조금 이제 우리가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네 가지 형태를 우리가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의 상황을 배울 건데 이런 식의 상황은 어차피 평행 이동을 시키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무리함수의 사총사를 한번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자. 자, 이게 이제 무리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왜 네 가지의 형태로 나누어지느냐라고 보면 자 여기 있는 A하고 여기 있는 B 다시 잘 들어 한 번만 들으면 금방 이해돼 진짜 쉬워 여기 있는 A하고 여기 있는 B의 부호에 따라서 네 가지 형태로 나온다고 보면 돼 알겠니? 그래서 첫 번째 자 A가 양수인데 B가 양수인 상황을 내가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 A가 양수인데 B가 음수인 상황. 세 번째는 A가 음수일 때 B는 양수. 네 번째는 A가 음수일 때 B도 음수. 자, 이렇게 네 가지 상황으로 유리함수는 모양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 다시 한번 얘기하면 A가 가질 수 있는 거는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두 가지가 되겠지. 맞죠? 마찬가지 B도 가질 수 있는 부호가 몇 가지야?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두 가지가 되겠지? 결론적으로 A도 두 가지고 B도 두 가지니까 나올 수 있는 모든 가지 수는 몇 가지가 되는 거야? 네 가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그냥. 이해 되겠니? 어. 자, 그러면 선생님 예를 한번 들어볼게. A값을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선생님 한번 보고, A값을, 여기 있는 B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한번 생각을 선생님 해볼게. 왜 그러냐면, 실제 숫자로 가지고 설명하는 게 니네가 이해하기 편하니까 알겠지? 그래서 1번 같은 식은 어떤 식이 있냐? y는 잘 들어보세요. 양수니까 뭐가 되겠어? 루트 2x 이렇게 되겠지? 양수니까는 플러스 1, 양수니까는 플러스 2 이해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양수 음수니까 y는 루트 마이너스 2x가 될 것이고 얘는 음수 양수니까 y는 음수 루트 양수 2x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겠네 이해 되겠지? 그래서 바깥에 하고 안에가 양양양양양음 그치? 음양 그 다음에 음음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겠네 이해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형태의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느냐 선생님 결론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주면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x, y축이 있으면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딱 두 단계에 거쳐서 우리가 그립니다 알겠습니까? 자,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이제 굳이 단계를 구분하자면 첫 번째, 뭐부터 우리가 구하는 거야? 정근선의 교점을 먼저 구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정근선을 먼저 이렇게 쭉 그려주는 거야. 됐습니까? 두 번째, 뭐 하는 겁니까? K값을 구하는 거죠. 뭐 구한다고? K값을 구하는 거예요. K가 양수냐, 음수냐. 좀 더 디테일하게 K값에 대해서 루트를 딱 씌워주면 정근선의 교점에서 x로 y로 그만큼 이동하면 그 점을 지나는 거지. 다 이해하고 있어 지금 이거 무슨 말인지? 그렇게 그리면 돼. 유리함수 정근선의 교점 구하고 그래서 정근선 그린 다음에 k값 구해서 그래프 그려주면 되겠지. 맞습니까? 자, 무리함수의 그래프에 그리는 방법은 무리함수
그래, 그거. 두 단계인데, 첫 번째 출발. 두 번째 방향.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시. 무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 뭐라고 얘들아? 첫 번째 뭘 찾아? 출발점 찾아. 뭘 찾아? 출발점. 알겠지? 두 번째 뭐라고 얘들아? 방향. 두 번째 뭐라고? 방향. 왜 그러냐면, 이 네 개들이 그려지는 방향이 서로 다릅니다.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출발점을 찾고, 그 다음에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자, 아주 간단해요. 생각보다. 자, 들어보세요. 출발점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만날 무리함수 이런 거야. 잘 보세요. 자, 이런 함수를 만났다고 하면, 출발점이라는 거는 뭐냐면, 얘가 0이 되는 x값 얼마야? 대답, 얼마? 2. 그 다음에, 여기, 호랑지. 뭐? 호랑지 3. 이렇게. 이게 출발점이야. 어렵나요? 간단하죠? 간단하죠? 자, 그러면, 자, 이 함수 봅시다. 선생님이 예로 든 이 함수들을 보면, 출발점이 다 모두 뭐가 됩니까? 0,0이 되겠지. 선생님, 출발점이라고 말하는 건 쉽게 말하면 좌표를 말하는 거야. 뭘 말하는 거라고? 좌표. 됐어? 다시 출발점이 뭐라고? 모두 다? 0,0이 되겠지. 다시 뭐라고? 0,0. 다 이해되죠? 왜 그러냐면 얘가 0이 되는 x값은 0이잖아. 뒤에 꼬랑지 안 붙었으니까 0이잖아. 그래, 안 그래? 얘네들은 모두 출발점의 원점이다라고 보면 돼. 알겠니? 그러면 방향은 어떻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느냐라고 보시면 잘 보세요. 자, 여기, 자, 여기 있는 이걸 x, 자, 이거를 우리가 y라고 할 거야. 다시. 얘를 뭐라고 한다고? x. x 앞에 붙어 있는 얘를 x, 그 다음에 얘를 y라고 보면, 자, 얘는 방향이 어떻게 되냐? 플러스 방향, 플러스 방향. 이렇게 보시면 돼. 뭐라고? 플러스, 플러스 방향. 대충 x도 플러스 방향, y도 무슨 방향? 플러스 방향.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플러스 방향.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플러스 방향. 잘 들어. 선생님 좀 설명하는 방식이 생각하고 달라. 그냥 쌤의 독특한 방식이니까 잘 들으세요. 금방 이해돼. 자, 얘는 뭐가 되겠어?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 되겠지. 이해되죠? 자, 얘는 뭐가 되겠어? 자, 이게 나타내는 게 바로 뭐냐면 사분면이야. 사분면. 여기 봅시다. 자, 일사분면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 플러스, 플러스, 풀풀. 되니? 이사분면은 뭐가 되겠어? 마플. 그렇죠. 마인크래프트. 맞죠? 재미없죠? 사사분면은 뭐예요? 마마. 그렇죠? 사사분면은 뭡니까? 오케이. 결론적으로 어떤 딱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 그럼 우리는 x의 개수가 양수냐 음수냐, 바깥에가 마이너스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방향을 뭐 하겠다는 얘기야? 결정하겠다는 얘기지. 결론적으로 얘는 몇 사분면? 1사분면 쪽으로 간다. 그 뜻이에요. 1사분면 쪽으로. 얘는 몇 사분면으로 가겠어? 2사분면. 얘는? 4사분면. 얘는?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 하나만 선생님이 조금 디테일하게 그려주고 나머지는 선생님이 대칭이동을 통해서 설명을 해줄게. 자, 이걸 한번 그려보면 얘는 x가 0일 때 뭐가 되겠어? 0이 되겠지. 자, 빨리빨리. x가 0일 때 뭐라고? 0. x가 2일 때. X가 2일 때 얼마야, Y가? 2. 대답 너무 어려워요? 아니, X에 2 넣어보라고 얼마냐 물어본 건데. 2. Y 얼마야? 2. 2, 콤마 2. 여기. 자, X가 얼마냐? 8일 때. 아니, 4. 8. 8일 때. 4. X가 8일 때, 그러면 4니까 얘는 이만큼. 이 정도 되겠다. 그치? X가 30이야. 30은 좀 아픈 거 아니네. 그치? 네. 얼마야? 8. 8, 8이면 이 정도니까 우리 이 정도 됐다고 보자. 됐어? 결론적으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굉장히 어떻게? 이쪽보다는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즉, 얘 같은 경우는 일사분면의 방향으로 가는데, 일사분면의 방향으로 갈 때는 어떻게 가냐? 이런 모양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프가 이런 모양, 이런 모양. 모양을 기억하세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럼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 2사분면이지.
이사보면도 니네가 여기다가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넣어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다 배웠으니까 자, x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면 얘가 되겠지. 자, 여기 있는 x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면 얘가 되겠지. x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는 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 y축 대칭이라고 불러요. x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간 거 뭡니까? fx, f, 마이너스 x. x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불러? y축 대칭이라고 부르지. 그치? 자,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대칭이야. 똑같이 그래프에 이렇게. 이해되겠어? 그래서 이사각면으로 갈 때는 그래프 모양이 이런 식으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됐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얘를 좀 보게 되면은 자, 바깥에 있는 마이너스는 이 마이너스는 원래 여기 있던 거야. 알겠니? 원래 여기 있던 건데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이 y는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래 안 그래?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넘겨준 것 뿐이야. 알겠어?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y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마이너스 y가 들어간 거지.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불러? x축 대칭이라고 부르는 거야. 다시 x, y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 마이너스 y가 들어간 거. 우리 다 배웠잖아. 도형이 이동해서. 그치? 그래서 사사분면으로 갈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x축 대칭이니까. 알겠지?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안에도 마이너스, 밖에도 마이너스지. 안에 마이너스는 y축 대칭, 바깥에 마이너스는 x축 대칭. x축 대칭과 y축 대칭을 모두 한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원점 대칭 이렇게 부르지. 맞아요? 그래서 사사보면은 이런 식의 모양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보면 돼. 다시 말하면 사사보면의 그래프는 출발점에서 어떻게? 이러한 모양으로. 3사보면은 출발점에서 어떤 모양으로? 이러한 모양으로 그려진다라고 보면 되겠네. 알겠어?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출발이 어디냐? 몇 사보면으로 갈 거냐? 이것만 딱 결정하고 그냥 그려주면 게임 끝나는 거야. 이해되겠어? 자,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1사보면 어떻게 그려진다고? 1사보면. 됐니? 안 됐니? 됐지? 2사보면은 이렇게. 1, 2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 이렇게. Y축 커져. 반대로 3, 4보면은 이렇게, 4, 4보면은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보면 되겠네. 됐지? 자, 몇 번 연습해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네 가지 지금 다 해봤어. 봅시다. 자, 빨리 말해주세요. 자, 출발 어디? 2,3 3. 몇 사분면? 1사분면. 왜? 풀. 알겠어? 풀, 1사분면. 됐지? 뭐 어떻게 가야 돼? 이렇게. 됐죠? 자, 두 번째 거. 2, -1. 자, 2, -1. 몇 사분면? 4사분면. 몇 사분면? 4사분면.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 마이너스, 플러스. 어디죠? 2, 4분면. 다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2, 4분면 방향. 됐어요?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간다고. 됐지? 몇 번만 그려보면 금방 얘는 쉬워, 얘는. 자, 얘. 출발!
얼마? 3코마 2. 3코마 2. 3코마 2. 몇 사분면? 몇 사분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몇 사분면? 4 사분면. 4 사분면은 여기서 어떻게 그린다고? 이렇게. 알겠지?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나눠. 아니, 출발. 2분의 3콤마 1. 2분의 3콤마 1. 몇 사분면? 4사분면. 마? 마. 있지? 어, 이렇게. 자, 그러면, 쌤 그려볼게요. 얘부터 그려볼게요.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리고, 자, 2번, 3번, 자, 4번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1번부터 몇 콤마면? 2콤마 3 잡아줘.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어쩐다고? 이렇게 게임 끝. 사실 얘는 안 그리는 거지. 됐어 안 됐어? 2콤마 뭐라고? 3. 됐니 안 됐니? 정의혁 그래프 보고 얘기해. 그래프 보고 정의혁 2보다 크거나 2보다 크거나? 정의혁이 뭐야? X의 범위. X의 범위잖아. 그래프가 나오면 정의역은 뭐냐?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X 범위야. 정의역이라는 게. 알겠어요? 자, 그래프가 어디 그려져 있어? X가 2보다 크거나? 하트쪽 그려져 있잖아. 그래프가 그리면 정의역 지역도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다시 정의역 얼마야? 꼭 대답해. 이거 마스크 써가지고 보여야지. 이씨. 자, 치어. 뭐가? Y는 3보다 크거나 같다. 됐죠? 자, 두 번째 거 봅시다. 뭐라고요? 2콤마 마이너스 1. 2콤마 마이너스 1. 여기네. 됐어 안 됐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이사분면이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서 어 그렇게 하는 얘기지. 정의형 2보다 작거나 정의형 뭐라고? 2보다 작거나 같다. 괜히 치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작거나 같다. 치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세 번째 거 3콤마 2. 3콤마 2 여기라고 볼게요. 야, 사서문이야. 그래 안 그래? 쭉 이렇게 됐어요? 정의요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치어 2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 그쵸? 오케이. 자, 이렇게 됐을 때 2분의 3콤마, 2분의 3콤마 1 여기라고 보시고, 자, 어떻게 가는 거야? 이렇게 3, 4분면 쪽으로. 됐어요? 정의역 정의역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치역 1보다 작거나 같다. 무리함수 끝. 이게 다야. 자, 그래서 어, 선생님이 다 했고요, 이제. 문제 풀면서 더 해줄 건데, 자, 이거 하나만 더 봐. 자, 이게 다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는 무리함수는 이렇게 만나. 근데 이 무리함수는 일반형에서 표준형 바꾸는 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볼게요. 자,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나게 된 친구. 자, 이렇게 만난다고 해보자. 알겠지? 어? 그러면, 얘는 결론적으로, 자, 우리 아까 다 했던 거잖아. 그래, 안 그래? 했던 건데, 얘는 사실 누구냐면은, 마이너스 2로 묶으면 x 빼기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되니, 안 되니? 돼요? 그러면 얘는 y는 마이너스 루트, 원래는 이 친구야, 이 친구. 즉, x 개수가 마이너스 2였고, 바깥에가 마이너스였던 얘가 X로 2만큼, Y로 얼마만큼? 3만큼 평행이동한 게 바로 얘가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처음부터 얘 가지고 바로바로 했어, 안 했어?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게 어차피 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할 거 다 한 거라고. 근데 얘를 어떻게 내가 볼 수가 있으면 돼? 아, 얘가. 어. 봐봐. 우리가 지금 얘하고 얘를 뭐 한 건? 얘를 방향을 잡은 거잖아. 두 개를 방향 잡은 거지? 두 개를 방향 잡은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얘는 0,0이었는데 얘는 2,3이잖아. 즉 출발이 뭐한 것뿐이야? 바뀐 것뿐이지. 이해되겠습니까? 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결론적으로
어떤 뭐 A라는 그래프를 평행이동을 시켜가지고 겹쳐지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이잖아. 그래 안 그래? 겹쳐지게 한다는 말이 바로 무슨 말이에요? 뭐가 똑같다는 말이야? 모양이 똑같다는 말이야. 됐습니까? 유리함수는 어떤 게 모양을 결정한다고 했습니까? K가 모양을 결정한다고 했었지. 그래 안 그래? 자, 무리함수는 뭐가 모양을 결정하냐? X 앞에 있는 얘하고 이거 두 개가 모양을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왜? 이거 두 개에 따라서 방향이 뭐가 되니까? 결정되니까. 알겠니?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할게요. 뭐냐면 자, Y는 루트 X하고 Y는 루트 2X의 차이는 그러면 뭐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 X 앞에 개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 어차피 이게 곡선이기 때문에 얘들아 정확한 어떤 그래프를 그리라는 문제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프의 개념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 얘는 생각을 해봐. 여기여서 1,1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 다음에 얼마야? 4,2가 되고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근데 얘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1, 뭐야? 루트 2니까 여기겠지. 2,2가 되니까 여기겠지. 이해돼요? 어, 그럼 당연히 이렇게 그려지겠네. 무슨 말이야? 이거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X축에서 뭐한다? 멀어진다. 다시 X축에서 뭐한다? 멀어진다. 쉽게 말하면 뚱뚱해진다 이런 얘기야. 클수록 뚱뚱해진다. 이해되셨어요? 작을수록 뭐한다? 이렇게 X축에 가까이 붙어있다. 이 얘기지. 됐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라스트 하나. 자, 선생님이 역함수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역함수 할 때 1차 함수의 역함수는 몇차 함수라고 했어? 1차 함수라고 얘기했어. 1차 함수의 역함수 1차 함수야. 알겠지? 원함수와 역함수의 차수를 곱하면 무조건 1이 돼야 돼. 다시 원함수의 최고차항의 차수와 역함수의 최고차항의 차수를 곱하면 뭐가 돼야 된다고? 1이 돼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2차는 역함수가 있어 없어? 없어. 실수 전체에서 없어. 그런데 꼭지점의 부분을 딱 잘라가지고 한쪽만 이렇게 딱 제한을 해버리면 그때는 역함수가 있겠니 없겠니? 역함수가 있겠지. 1대1만 되면 되니까. 그래 안 그래? 1대1 대응만 되면 되니까 정의역치로 제한시키면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러면 2차하고 2차의 역함수는 2 곱하기 네모해서 1 돼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럼 그 네모에 뭐가 들어가야 돼? 2분의 1이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니네는 아직 차수에서 1차, 2차, 3차 이런 것만 배웠지 2분의 1차 막 마이너스 차수를 안 배웠을 건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고2 때 배울 거니까 2분의 1차는 얘들아 루트라고. 루트가 2분의 1차야. 결론은 무슨 말이냐? 어쨌든 뭐 그런 디테일한 얘기는 오늘 겨울방학 때 하시면 되고 그냥 2차 함수의 역함수는 무슨 함수다? 무리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 원래 사실 그 말은 틀린 말이기는 해. 왜 그러냐면 무리함수라는 거는 여기 안에 잘 들어봐 1차도 들어갈 수 있고 2차도 들어갈 수 있고 3차도 들어갈 수 있어. 이해되겠니? 근데 우리는 그러한 복잡한 무리함수를 우리는 공부하는 게 아니고 딱 우리는 뭐만 공부하는 거야? 1차만 공부하는 거야. 알겠지? 1차만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 수준에서는 2차 함수의 역함수는 무리함수다 이렇게 보면 돼.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무리함수는 루트 안에 들어온 게 몇 차 함수? 1차일 때. 루트 안에 1차인 거. 우리가 지금 배운 거 이런 거. 알겠지? 자, 그래서 쌤이 감을 한번 좀 이렇게 잡아줄게요. 볼게요. 보자. 자, 이런 식의 함수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 얘가 y equal root x라고 해보자. 얘가 이렇게 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식의 함수가 있어요. 얘는 y는 이렇게 되겠지. 두 개 이해 되겠어? 안 되겠어? 이해 되겠죠? 0,0 풀풀이니까 1차 1사공유 방향. 알겠지? 0,0 그 다음에 풀마니까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위에 거에 역함수 선생님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 거야. 역함수 어떻게 그린다고 했지 얘들아? y 이퀄 x라는
이런 모양에 뭐가 있습니까? 항등함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쪽에 위에 거의 역함수라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니? 얘를 갖다가 y 이퀄 x 내서 대칭이동하면 되겠지. 대칭이동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한 번에 한번 니네 헷갈려서 못해. 그러니까 만나는 교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이만큼만 먼저 시켜. 알겠어? 그러면 이 검은색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뭐. 대충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을 이거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이해되십니까? 결론적으로 검은색 함수 이거에 대한 역함수는 빨간색 모양의 함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를 한번 해볼 건데 얘는 지금 이거에 볼 때 이렇게 뿌 퍼져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얘도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리시면 갈 수가 있어. 자, 얘네 없다 생각하고 파란색하고 얘하고 얘만 비교해보면 이렇게가 적으면 이렇게 오겠지. 빨간색 이만큼을 파란색 이만큼에 적어봐. 이렇게 적어봐. 그럼 이쪽으로 오겠어 안 오겠어? 오겠니? 결론적으로 이 검은색의 함수의 역함수는 바로 뭐가 되냐? 빨간색 모양의 함수가 되는 거고, 사실 얘가 이렇게 되진 않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겠지. 이런 모양의 함수가 될 것이고, 이거는 우리가 익히 봤던 무슨 함수야? 그렇지. y는 x 제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결론적으로 2차 함수의 역함수는 무리 함수. 무리 함수의 역함수는 2차 함수. 이렇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알아듣겠어요? 자, 그러면 봐봐. 여기에서 이제 이러한 내용이 조금 이제 더 심화가 되면 이렇게 되겠지. 자, 얘를 뭐라 그래? 자, fx equal root 2x라고 하자. 알겠지? 그러면 fx와 f 인버스 함수의 교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뭐 얘기한다고? 교점 얘기. 알겠지? 그러면 fx하고 역함수의 교점이라고 하면 이거는 2분의 1차고 얘는 2차인데 이거의 역함수를 이렇게 구해서 얘하고 얘를 갖다라고 놓는다?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지. 그렇게 안 하고 이거와 이거의 교점에 중간에 누가 껴있어? 나하고 여자친구하고 만나려고 하는데 꼭 눈치 없는 놈을 쉽게 한 명 껴있어. 이렇게. 알겠어? 그러면은 결국에는 나하고 이거의 교점이나 나하고 얘의 교점이나 어떻습니까? 똑같겠죠. 그치? 그래서 어떤 2차 함수도 그렇고 얘들아 무리 함수도 그렇고 알겠어? 결국에 똑같아. 1차일 때가 아니고 2차나 무리에서 어떤 걸 fx라고 잡아주고 그거의 역함수하고 교점을 우리에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이거 equal 뭐라고 놓겠다? x라고 놓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에서 뭐를 구하겠다는 얘기야? 답을 구하겠다는 얘기. 답을 어떻게 구하냐? 양변 제곱하니까 x는 뭐가 돼? x제곱 이렇게 되겠지. 넘어오면은 0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x가 인수분해하면 0하고 얼마야? 이렇게 되겠네. 이게 바로 뭐야? 여기 0하고 1, 이 얘기야. 그래서 fx하고 f 인버스 함수의 뭐 교점의 길이를 구하라. 교점의 길이를 구한다고 우리 선생님 역함수 할 때 다 했던 얘기야. 교점의 길이 구하면 얘가 0이고 얘가 지금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림 같은 거 그릴 필요 없어. x값 두 개만 구하면 무조건 y equal x하고의 엮여있기 때문에 1대 1대 루트 2가 된다는 얘기지. 1대 1대 루트 2. 왜? 얘가 몇 도니까? 45도니까. 예? 그래서 x값 두 개가 구해지면 그것 사이의 거리가 만약에 1이다 그러면은 루트 2가 될 것이고 2다 그러면 2루트 2가 될 것이고 됐어? 3이다 그러면 3루트 2가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뭐 할 수 있다? 마무리하시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무리함수에 대한 얘기를 다 개념을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면서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자, 1번 문제 보자.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그래 안 그래? 자, 우리는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겠다? 뭐를 먼저 찾자?
출발점 뭘 찾자? 출발점. 두 번째 뭐 하자? 방향. 다시 첫 번째 뭐라고? 출발점. 두 번째 방향. 첫 번째 뭐라고? 출발점. 두 번째 방향. 오케이 됐어? 자 출발 어디? 3,2. 3,2 됐어 안 됐어? 자 몇 사 분면? 마이너스고 플러스인 거 보니까 2사 분면. 마이너스고 플러스인 거 보니까 2사 분면. 그래서 3,2 됐어? 2사 분면 이렇게 끝. 쉽지? 정의형이 뭐냐고 대답하라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알겠지?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제 식에서 바로 알 수 있어야 돼. 정의역은 뭐냐면 얘가 0이 되는 애를 기준으로 해서 x가 양수면 크거나 같다, x가 음수면 작거나 같다 하면 끝난다고. 알겠니? 그리고 치역은 잘 들어. 치역은 얘가 치역인데 얘가 양수면 크거나 같다, 루트 앞에가 음수면 작거나 같다. 됐니? 다시 정의역은 얘가 0이 되는 x값을 중심으로 해서 x 앞에 개수가 양수면 크거나 같다, 음수면 작거나 같다. 치역은 얘가 중심으로 해서 루트 앞에 양수면 마이너스가 없으면 그 2보다 크거나 같다,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물론 그래프를 많이 그려보시면 자동으로 다 알게 되는 문제들이야. 그래프를 많이 그리세요. 알겠죠? 간단한 문제들 이런 거는 뭐 그래프 안 그려도 되지만 조금 더 우리가 복잡한 문제를 풀어갈 때는 그래프를 가지고 상황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 반드시 연습하세요. 나중에 하여튼 쌤한테 질문하러 와서 그래프 그려